아유, 감사합니다. 양껏 드세요. 곰이 씨. 한 번에 많이 씹는 거 좋아해가지고. 내가 저걸 생각을 못했어. 난 저기 매운 건지 몰랐어. 매워. 맵지. 아니 너무 일찍인데 오래 운전하니까. 원래 오래 운전할 때 뭐 바리바리 싸우는 거지. 너무 맵다. 아, 여기 저 사람이구나. 저 사람이래. 저 사람이구나. 싫으러 와주셨어요. 아니 진짜 택시 잡는 거 같네. 여기요. 안녕하세요. 어머. 타도 될까요? 네? 타도 될까요? 네. 아이고, 지효. 아. 왜도 안 되는 사람이 줄을 찾네. 되게 어색하네. 뒤에 타면 진짜 손님 같으니까 옆에 탈게요. 네, 옆에 타도 돼요. 네. 아니, 차가 좋네요. 네, 벨트네요, 벨트. 아주 멋있고. 아유, 이 새벽에. 잠깐, 일단 출발을 해야 되나, 이게? 그래요? 진짜 지금. 뒤에 차가 있어. 잠깐만. 내가 말을 반말을 했었나? 그냥 섞어서. 섞어서 했었구나. 반말 했어. 그래, 그 반말. 그래요, 편하게 하세요. 반말 섞어 쓸게요. 2000까지 가야 된다는. 2000까지? 어떡해, 와. 좀 자요. 아니에요. 원래 보조석에 있으면 잠이 안 된다고 했어요. 아니, 잤으면 좋겠어. 아, 잠도 없어. 그래도 마스크가 있어서. 그러면 저 표시해주세요. 그러고 하시다가. 네. 좀 별로 좀 대화하기 더 어색하다 싶으시면 마스크 쓰시면 제가 알아서 말하시게. 이럴 거면 그 자차로 가지? 돌겠네. 왜 하필 내가 기안 오빠 차를 타게 됐을까? 저도 낯가림이 좀 있고 그 오빠도 낯가림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어색했어요. 무슨 말하지? 이 안 피곤한가? 아니, 시간이 너무 새벽이라. 네. 좋네요, 리스. 뭘 많이 준비했어요. 오. 아니, 나 아무것도 못. 아니, 졸리실까 봐. 아. 또 운전해주시니까. 문어발. 아, 문어발? 어우. 졸음껌이랑 다 사왔으니까. 완전 무슨 크라켄이네. 크라켄 같아, 크라켄. 크라켄이 뭐죠? 캐리비안 해적. 그렇지. 사양 문어를, 문어괴물. 안 봐가지고. 대화가 잘, 이음새가 없네. 어마무시하다, 진짜. 근데 진짜 졸리면은 바꿔도 돼요. 안 졸려요. 긴장해가지고. 왜 긴장했죠? 응? 아니, 그.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은 내가 그때 말을 몇 번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. 네. 잠깐 쉬는 시간에 기아님이 먼저 말 걸어주시더라고. 뭐라고요? 처음으로. 그저 말 걸어주시더라고. 뭐라고요? 처음으로. 담배 있냐고. 나 얼마나 감동받았냐고. 잘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아 나한테 물어보고. 근데 왜 여기 보고 나한테 물어봐요? 넣어봤어요. 넣어봤어요. 왜 이렇게 심해요? 말을 못 하겠더라고. 솔직히 지금 담배 언니보다도 제가 더 어색하시죠? 담배 언니는... 담배 언니는 안 어색하죠? 응, 그건 이상하게 안 어색해. 담배 언니요? 나 아직도 언니 누나 헷갈려. 그게 헷갈린다고? 무슨 얘기야? 아니, 만화에다가... 나만... 아니, 한 번씩 오빠라고 하더라고. 언니, 그러니까 만화에다가 언니 오타 자주 써요. 아, 너도 편해요. 너 반말할 거예요. 존댓말 할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너도 편해. 너도 편한데. 긴장 못 들었다. 그러니까 신경이 운전에 지금 안 가 있는 중. 맞았어. 맞죠? 아니 그럼 고향이 뭐 서울이에요?
고향이 서울? 태어나는 거는 전라도 영광에서 태어났는데 네 살 때 인천에 와가지고 거의 인천 사람이야. 인천에서 온 사람이야. 아 진짜? 응. 고향이 어디세요? 대박아. 여주. 경기도 여주. 여주? 오. 오. 뭐야? 이게 뭐예요? 몰라. 아 잠깐만. 뭐야? 수원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? 수원이에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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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. 우와 광주. 아 이런 거구나. 너무 맞다. 1kg 줄었는데 대박 고갈증이야. 큰일 났네. 내가 자꾸 웃겨가지고. 제 첫인상은 어떠셨어요? 어머 갑자기? 뭐야? 갑자기? 무슨 말이라도 계속 하려고. 크고 말랐다.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칭찬했어요. 오 진짜로? 어. 뭐라고요? 어우 정도현 이제 괜찮다고. 있잖아요. 아, 뭐 대화가 항상 잘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? 또 뭐.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. 그냥 그 생각도 했어요. 도현이가 그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구나. 프로 예능인한테 저도 소리. 저도 전화를 안 왔어요. 어려운 상대가 있구나. 너 근데 빠른 아니? 너 빠른 아니? 원래는 85년 3월 10 날이 생일인데. 그럼 학교 몇 살? 7살 때 학교 들어갔어요. 아 그럼 우리 뭐 친구들 만나면 다 저거겠네. 친구 하자 친구. 친구를 하자고? 그럼 안 돼요. 왜냐면은 나래 선배가 오빠라고 하는데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32입니다. 네, 내 오빠네. 아, 저런 세상에. 얘기를 저렇게 했어. 내 오빠. 저 분장을 하고. 난 박나래랑. 아이고 왜냐면. 그럼 둘이 있을 때만 친구 하자. 그래? 그럼 둘이 있을 때만 친구 하자. 그래. 그래. 어머 어머. 뭐예요? 둘만의 비밀이 생긴 거야? 난 서운해지려고 그래요. 진짜 둘만 친구하고. 근데 결국에 친구 안 됐어요? 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. 오, 꼬인다 이런 느낌 아니고 불편해서 친구가 안 되더라고. 불편해서. 저기 왔다. 아, 이 노래 왜 자꾸 나와? 음악이랑 사람이랑 전혀 안 붙는 거 같은데. 전혀 상관이 없다고. 아, 또 편해지려고 하니까. 나가네. 아이고. 아이고. 어우. 이 시간 웃자라고. 이 시간 웃자라고. 운전하면 저렇게 되면 되지. 미안하더라고. 그 새벽에 또 운전하시고. 상기 됐어 진짜. 맞아. 아이 참. 뭔가 이렇게 둘이 딱 들어오는데. 진짜 깜짝 놀랐어. 같아. 느낌이. 어, 둘이 되게 신혼부부 같아. 어, 둘이 되게 신혼부부 같아. 신혼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앉는다. 아니, 신혼부부가. 돌아서 앉지. 아니, 이렇게 떨어져 앉는 거야. 아니, 돌아서 앉지. 아니, 돌아서 앉지. 아니, 돌아서 앉지. 뭐야, 왜 이렇게 앉는 거야. 아니, 매치가 왜 이런 거야, 이렇게 아니, 도현아, 돌아서 앉으라고. 정오빠, 나 너무 불편해. 정오빠, 나 너무 불편해. 아니, 아니, 앞으로 가라고. 알았어요. 아, 배 아파. 아니, 도현아 앞으로 오라고. 진짜. 괜찮아요? 다시 또 옆에 앉아야 되는데. 아, 알겠어. 아니, 왜 많이 어색했어? 네, 아니. 진해. 어, 누나 머리 땄네요. 이거 봐, 이거 봐. 넌 다 안 그래? 넌 다 안 그래? 그래, 담비 언니한테는 바로 탁 머리 따는 거 알아봐서 무슨 대화 대화가 되는데 나한테만 있으면 톡톡 막혀. 아니, 아니. 모인다는 가만히 있다. 형, 저 속풀이. 나 떡라면. 아, 맛있겠다. 뭐 마실래요? 마시고 커피. 커피? 아, 이거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오케이, 오케이.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카드 줘. 얼만데? 어? 아니, 17,500원이요. 아니, 성훈이 형님이 계산하시면 지갑을 안 들고 나와. 그냥 일부러 안 갖고 왔나 봐. 바나나만 챙기고. 지갑도 안 챙기고. 내 돈을. 잘 먹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그래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네. 잘 먹고. 도현 씨 뭐 마실래요?
저요? 저 커피 재밌냐? 안 들어있는 안 먹어? 아? 안 먹어? 아 내가 커피를 못 마시니까 아니 가서 고르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 주세요. 안 돼 안 돼. 어? 아니 나는 커피를 못 먹어가지고 그린티 라떼 아이스 하나만 제가 살게요. 어? 아예. 아니에요. 아이스 네 잔 맞아요? 네. 네 잔 그린티 아이스요? 네. 네 오, 오, 오. 크기 상관없어요? 아이고, 어 어떡해. 아이고 아이고 앉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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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잔 들고 오실 수 있으시죠? 고구마 드실래요 고구마? 아니 나는 김치를 갖고 왔어 진짜로? 고구마 드실 분 있으면 아유 고맙다 정말 정말 좋아하는 드디어 저걸 먹어봤습니다 운전 누가 했어요 올 때? 기안이가? 그 중간에 한번 바꿔야 되나 난 어 왜? 얘 운전은 아니 자꾸 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잘해. 아니 아니야 나는. 아 그냥 네가 불편해서. 자기 미안하잖아. 또 보조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 미안하니까. 나왔어? 아니요 안 나왔어요. 나왔는데 얘는 여기가 더 편해 지금. 근데 뭔지 알아요? 편한데 혹시 나 빼놓고 막 되게 재밌게 놀까 봐 한 번씩 보게 된다. 그게 왜 보게 되는지 알아? 분위기 혹시 분위기 좋나? 이게 대면대면한 사람끼리 하면 그래. 제발 제발 분위기 안 좋아라. 나 없어도. 이게 무슨 실구야. 왜 다섯 잔을 샀어? 한 잔 벌주요. 네? 벌주라고? 몰라. 지가 샀어 다섯 개를. 고마워. 기아나 잘 먹었지. 내가 한 잔 왜 산 거야? 잘못 시켰어. 그러니까. 나왔어? 야 맛있겠다. 새벽에 먹는 라면 진짜 맛있죠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김치 제대로 드시겠다. 야. 아, 저 말이 생각난다. 맛있긴 하지. 아, 맛있겠다. 와. 너무 익었지? 아, 근데 너무 맛있는데? 맛있긴 해? 맛있어! 진짜 맛있어. 원래 일하기 전에는 든든하게 채워놓고 가야 돼요. 라면이랑 딱 먹을 때 맛있게. 진짜. 물을 많이 드셔, 진짜. 속이 진짜 풀고 계시네. 왜 그래? 저 소리를 너무 내니까 나도 라면이랑 더 편해 보여서 다행이네요. 아, 라면은 못 이기지. 나도 라면은 못 이겨. 아, 콧물이 자꾸 솔직히 지금 말해요. 그 차 타고 가도 돼요? 안 돼요? 나 최선을 다해볼게. 나도 최선을 다해볼게. 고마워 성훈아. 아니야 와, 김치 골라먹어. 와, 김치 골라먹어. 이게 라면이랑 너무 좋아하겠다. 라면이랑 먹어도 이게, 맛있어. 어, 아니 맛있어. 근데 이거 나는 사실 이 김치 라면 말고 어디에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아, 김치랑 먹어보고 싶어. 와, 맛있게 먹어. 진짜 잘 먹어. 이게 맛있게 먹으니까 또. 아유. 아, 김치 너무 맛있다. 맛있게 먹었어. 고맙습니다. 아, 근데 도현이가 여기라도 와서 말을 많이 해서 내가 기분이 여기서 말 진짜 많이 했거든. 아,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그때 말 못했던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. 그때보다는 좀 편하죠. 그렇죠, 편해졌는데. 그렇죠. 한번 물어봐요. 진짜. 아니 진짜 뭐 궁금한 거는 와, 궁금한 게 뭐 있나?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 들어왔어? 무슨 소리 들어왔어? 왜 이렇게 구극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? 왜 이렇게 구극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? 보시죠. 매차는 여기 있어요. 아, 안녕. 뭐 씹을 거리 괜찮으세요? 네? 씹을 거리 괜찮으세요? 라면 먹어서. 바이바이. 이따 봐요. 아니 이게 눈에 띄어서 찾기가 좋네. 네. 뭐 하는 거야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저래? 갑자기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? 이게 어떻게 어색할까 봐. 문을 열어준 거예요, 그래서? 열어준 게 더 어색해요. 어머나, 어머나.
애널하셨네. 그래도 도현이 좋았겠다. 고맙지. 그치. 아, 그래, 웃잖아요, 그래도. 아유, 잘하셨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뭐야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이거, 잠깐만. 잠깐만요. 아, 이거, 참. 잠깐만. 내 두 분이 컵을 놓을 데가 없어. 컵을 놓을 데가 없는데, 저기 해. 저게 장미꽃 준 거예요? 저게 아니네. 네, 얘기할게요. 안녕하세요. 타도 될까요? 네? 타도 될까요? 네. 밤새도 눈빵에 져도 난 좋았어. 너를 웃게 해줄 생각에 들떠서. 어색해. 자, 완전 주무셨네요. 우리 친하게지네요. 예, 친하게지네요. 미치겠다. 그게 아니라. 와, 나 개수작이야! 아니, 그게 아니라. 와, 이게. 와, 이거 되게 반전이다. 이거 정말 뭐야? 드라이브 전에 차에다가 꽃을 준비를 했다는 건요. 정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예요. 이게 진짜요. 기안파스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. 자, 꽃을 그치? 준비했어요. 근데 줄 타이밍이 없는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그 실수를 가장한 주문. 그치. 커피 두 개. 그러니까, 아, 이거 커피를 줬는데 줄 때가. 천재다. 자, 천재다. 큰 그림인 거죠. 빅피처네. 아니, 여, 옆에다 두라고, 옆에다. 여, 여기다 두라고. 여, 여기다 두라고. 커피 꽂을 데가 없어서. 어, 창피해서 내릴래요? 뭐야, 김치 궁금하셨네? 예. 난 솔직히 진짜 심쿵했죠? 약간 그런 거야. 그래서 속으로 미쳤나봐. 이러고 말했지. 근데 옆에가 놀라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. 사실은 저게. 어머니 저기 얼마 전에 또 와가지고 저 어버이날 왔을 때 줬는데 엄마 아빠 봤더니 바로 여기 넣더라고. 아, 큰 그림이 거기서부터야. 아, 너무 심하다. 아, 잠깐 아니었네. 잠깐 행복했네. 그럼 반성했어요. 아,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우리 엄마 그 저. 아, 우리 엄마 저기 어버이날. 아, 36에 처음 받아봤네. 어우, 땀난다. 내 건 아니지만. 전달 과정이었구나. 전달 한 번씩 받았으면 좋죠. 아, 이들 진짜 재밌다. 와우. 졸리면 말씀하세요. 여기 쫀디기랑 문어발이랑 졸음껌이랑 다 있어요. 껌 하나만 줄게. 들까요? 알겠어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어. 바리바리 써. 아유, 감사합니다. 양 것 드세요. 껌이 씨. 한 번에 많이 씹는 거 좋아해가지고. 내가 저걸 생각을 못했어. 난 저기 저 매운 건지 몰랐어. 맵지. 배즙도 있어요. 원래 이렇게 많이 싸들고 다녀요? 어색할까 봐. 어색할까? 어색할 때마다 뭐 먹으려고. 무슨 마술사 주머니처럼. 아니, 너무 일찍인데 오래 운전하니까 원래 오래 운전할 때 뭐 바리바리 싸우는 거지. 너무 맵다. 야, 엄청 맵다, 저거. 맵지. 한 개만 먹어도 졸음 같지.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많이 때려서 드시나. 껌이 많이 씹으면 맛있어서. 무슨 일이야, 이게. 아니, 여섯 개를 씹었어, 저거. 창문에도 왜 하신 거예요? 아니, 이게 물파스 냄새가 확 해야 하니까. 어, 너무 맵다. 와, 역대급이다, 역대급. 그 정도 안 어떡하면 좋아. 세상에. 말을 좀 해주죠. 무슨 물파스 씹는 것 같아. 너무 잘 잡아 나오겠네. 넌 안 씹어요? 넌 안 씹어요. 넌 안 씹어요? 넌 안 씹어요. 안전대 뭐예요? 넌 안 씹어요는. 씹어. 아, 너 안 씹어. 졸음껌 덕분에 편해졌네.
때문에. 아, 너 이거 어떻게 해, 진짜 기아나. 아, 미치겠다. 아, 토할 것 같아. 아. 오케이. 와. 어떻게. 와, 냄새 장난 아니네. 와. 아, 이거 왜.